지난주 생활성가 가수 유승은 프란치스코 씨의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이 전해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유 씨의 장례 미사가 지난 12일 봉헌됐습니다. 유 씨의 사인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가톨릭 생활성가의 대부인 유승은 프란치스코의 빈소엔 후배 생활성가 가수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영정사진에서 유 씨는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기타와 함께 웃는 모습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지난 12일 인천교구 신곡부활성당에서 거행된 장례미사에는 고인과 음반 작업을 했던 각 교구 신부들과 생활성가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미사를 주례한 가톨릭대 성신교종 교수인 최호영 신부는 유 씨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더 이상 장애가 없는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 없었고 항상 엎드렸구만.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제는 하늘을 향해서 아주 한뜻하게 또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를 떠나 하느님께로 갔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또 편안한 모습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 청장년 부국장 한덕훈 신부는 유 씨는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노력한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내 다리로 일어서 본 적이 없다. 나는 남들이 가진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 나는 음악을 가졌다. 나는 하느님을 가졌다.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승훈 형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편히 지내시고 그곳에선 목발 휠체어 다 필요 없이 헐헐 날아다니실 거예요. 영결 미사 중에 진행된 고별식. 유가족을 비롯해 선후배 생활성가 가수들은 눈물과 흐느낌으로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고 유승훈 프란치스코 씨는 1992년 신상옥과 형제들의 창단 멤버로 찬양사도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음반 제작자 겸 연주자, CPBC 창작생활성가제 밴드 리더, 가톨릭 찬양사도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불편한 다리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소망을 노래해 많은 신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슬픔을 잊고 자는 이의 마음 함께 나누리. 아픔을 잊고 자는 이에게 기쁨 가득하길 원하며 누군가 함께 하길 원하네. 누군가 함께 하길 원하네. 누군가 함께 하길 원하네. 유 씨는 지난 9일 상동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유 씨가 발견되기 2시간 전 30m 떨어진 상동역 변전실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와 유 씨의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PBC 남창우입니다.